요즘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코로나19와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곳곳에서 환경을 보호하자며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집으로 원한다면 새로운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잘 관리해서 오래 쓰는 게 먼저 아닐까요?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희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그땐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난 작고 어리석은 아이였고 열병처럼 사랑에 취해버리고 심술궂게 그 맘을 내팽개쳤지. 내가 버린 걸 어쩌한 사랑인지 생애 한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 번 다시 또지 않는 건지 그때 미처 알지 못했지. 작고 어리석은 나는 것은 술에 취해 집을 향하던 봄날에 물결처럼 가슴이 일렁.
BTN 라디오 울림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희소입니다. 첫 곡으로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운동이라고 해서 에코그리의 환경을 에코그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를 이제 컨슈머라고 일러서 에코슈머가 되자. 네, 이런 운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 제품들 굉장히 많죠. 재밌는 것들이 식품도 이제 유기농 식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샴푸도 예전에 이게 화학 성분이 많으니까 가끔 이렇게 막 각질도 생기고 그런데 천연 오일로 이제 나와서 좀 약산성이어서 굉장히 좋고 전 정말 신기했던 게 이 도마가 그 우리 쓰는 도마 있잖아요. 막 야채 자르는 도마. 네. 그 도마가 사탕수수로 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탕수수가 굉장히 좋대요. 식물성 재료고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저감 효과가 있어서 뭐 칼집도 많이 안 나고 뭐 재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환경 제품 쓰는 것 중 하나가 그 세탁 세제가 이게 저는 이제 자취하다 보니까 액체로 된 세제를 많이 이게 얼마나 넣어들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종이 세제라고 아세요? 네, 종이 세제 해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만 탁 던지면은 네 물에 녹아요. 네, 물에 녹아서 빨래가 저절로 돼서 사실 액체 세제보다는 이 종이 세제 쓰고 있는데 이 종이 세제도 굉장히 좋대요. 네. 100% 또 용해가 되고 또 친환경적인 소재로 이제 종이라는 네 썼으니까 그게 여행 갈 때도 휴대하기 굉장히 좋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친환경 제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곳곳에서 이런 있는 것들로 실천할 수 있는 에코슈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연으로 하는 그 꿀팁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 그 베이킹소다. 네, 베이킹소다는 사실 고무장갑 없이도 이 냉장고 악취 아니면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또 알코올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깃집 가면 내 식당 이모가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기름때를 없애는 데 굉장히 좋고 뭐 전기 제품이라든지 뭐 물로 닦기 어려운 소재들을 좀 이렇게 닦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신기했던 게 탄산수.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 거울 같은 데는 이 손때나 얼룩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탄산수로 해버리면 이 얼룩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의 성분이 있고 또 살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도 네,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연산. 뭐 구연산이라고 하면 뭐 식초나 뭐 레몬 이런 단백질을 분해하는 내 성질이 있어서 뭐 레몬 같은 걸로 뭐 싱크대를 문질른다거나 네 그러면은 굉장히 살균 효과도 좋대요. 냄새도 안 나고. 네, 여러분들 한번 있는 것으로 한번 친환경적인 삶을 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울림앱 게시판에 올려 주셔도 좋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1로도 보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네이버 TV, 카카오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어느 곳에서든 BTN 라디오 또는 울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중현 씨와 함께하는 그 노래를 들려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어떤 노래 듣까요? 네, 조이박스의 스페셜 듣고 오겠습니다. I feel good. I feel nice. 나는 행복해. 난 나의 스페셜. Yeah.
웃음소리 달콤했던 그 향기 널 바라보고 있던 그 눈빛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인선의 취향 저격. 네,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네,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태연의 내일은 고백할게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드라마 보시나요? 네. 아우, 이거 보면서 굉장히 쿵닥쿵닥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가 9월 17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가 고백데이였던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왜 고백데이냐?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거. 왜 고백데이냐? 9월 17일 날 사귀게 되면 100일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네. 그래서 9월 17일 날 네, 좀 오붓하게 네, 100일을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9월 17일 날 고백데이가 됐는데요. 뭐 9월 17일 날 지났다고 해서 서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월 24일 날 네, 사귀게 되면 1월 1일 날 고백 새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9월 24일 네, 그리고 체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월, 그때도 못했다 그러면 11월 6일, 네, 11월 6일은 사귀게 되면 발렌타인데이가 100일. 네, 그리고 네, 괜찮습니다. 요번 연도까지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12월 4일, 네, 12월 4일 날 하시면 또 이제 화이트데이, 네, 100일이 되겠습니다. 네. 아, 사실상 이게 가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외롭고 우울감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옆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날씨가 차가운 만큼 옆구리가 시리잖아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고백하면 어떨까요? 근데 여기서 제목도 내일은 고백할게인데 사실은 내일 계속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면서 태연의 내일은 고백할게 함께 들어볼까요?
나의 입술이 너를 또 불러보는 걸 내 맘을 숨겨도 닿을 것 같았어 두 눈을 본다면 느낄 것 같아서 한 걸음 뒤에서 바보처럼 난 서 I'll be on your side 널 바라보면 볼수록 솔직하게 말을 해줘 너도 나와 같다면 말야 내 곁에 다가와줘 솔직하게 말을 해줘 너도 나와 같다면 말야 내 곁에 와줘 생각하면 할수록 기억하면 할수록 나는 알아 사랑이란 걸 말야 잠시 눈을 감아도 보고 싶어지 아직 용기가 잘 안 나 한 걸음씩 내 곁에 가볼게 내일은 고백할게 네, 달달한 노래 태연의 내일은 고백할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핑크 소녀님이 인사님 안녕하세요. 예쁘게 염색하셨네요 하셨습니다. 네, 알아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좀 비치죠? 네,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네, 가을이고 해서 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네. 이 여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좀 스타일을 좀 변화시키면은 좀 마음도 달라지고 기분도 좀 설레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름님이 저도 필요한 물건만 딱 사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오늘도 홈쇼핑의 노예. 인선 씨는 미니멀리스트인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저 미니멀리스트 아니에요. 저도 네 저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홈쇼핑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저도 홈쇼핑에서 엊그저께 그 하나 질렀어요. 무스탕. 네, 무스탕인데 한 15만 7천 원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무스탕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예, 가을 시즌에 사면 가을에 사면 이제 겨울에 입을 수 있고 또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홈쇼핑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계절과 상관없이
네,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친환경적인 네, 얘기를 했더니 성질급한 군뱅이님이 소주에 레몬을 얇게 썰어 숙성시키면 천연소독제가 돼요. 어우. 그러니까 소주가 이제 알코올 성분이고 레몬은 이제 구연산 성분이니까 어떤 살균과 소독에 굉장히 좋겠네요. 좋습니다. 좋은 꿀팁 감사드리고요. 네, 소녀사랑님이 인선님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은 일찍부터 울림 라디오와 함께하며 아침 준비를 하게 되네요. 이모티콘 황인성님과 함께하는 방송과 함께 추억도 떠올리게 되고 인선님의 에너지에 마음도 참 밝아지게 돼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음악 사연 잘 들으며 중현님과 함께하는 방송도 기대합니다. 네, 오늘 소녀사랑님이 굉장히 설렐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또 중현 씨가 또 일찍 왔어요. 네, 항상 이렇게 일찍 일찍 네, 서두르는 우리 김중현 씨의 성실함이 돋보이는 네. 오늘 핑크핑크한 옷을 또 입고 오셨더라고요. 아, 오늘도 어떤 많은 분들이 또 김중현 씨의 네, 설레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수정무구아님이 인선님 반가워요. 앞머리 자르시다더니 머리 자르신 건가요? 날이 꾸물꾸물하지만 인선님과 행복한 두 시간 함께해요. 그죠? 원래 오늘 비 온다고 했었는데 아, 도대체 비는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네. 이렇게 좀 화창한 날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그죠? 네. 비가 굉장히 또 오늘 온다고 했으니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보연님이 가을 냄새 물씬 나는 날입니다. 인선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도 반가워요. 최이부님은 중현님 나오는 금요일이 너무 기대된답니다. 황인소님의 능숙하고 자연스러운 진행에 감탄한답니다. 가을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뽀송뽀송해서 몸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중현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나이스 미스터, 옥지손, 중현 마일러브, 임병님, 이정자, 신진영님 등등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샵 1251로도 보내주시죠. 자,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해결해 줄게.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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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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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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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야 감동을 줄 거야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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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사랑할 거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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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 마 사랑의 해비사 해결해 줄게 내 마음의 온도 36.5도 네, 제대로 즐길 새도 없이 스치듯 지나가서 아쉬운 계절 가을이죠. 여러분은 어떨 때 가을이구나를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풍경을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푸른빛의 나무들이 단풍으로 네, 변할 때 아, 그때 가을이었구나. 그리고 또 이제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코스모스 갈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가을 하면은 또 스타일도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어두운 컬러라든지 뭐 입술 색깔도 버번디 색깔로 좀 칠한다든지 네 스타일도 바뀌게 되는 것 같고 좀 더 여성여성해지려고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고 아, 또 그리고 음악에서 옛날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신나는 음악들이 많았다면 좀 발라드 음악으로 많이 선곡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좀 피부로 느끼는 것들, 뭐 시각적, 청각적으로 우리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날씨가 바로 가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나 가을 타나 봐. 네, 그죠? 사실 이게 가을이라는 연관 검색어에 우울함이 이렇게 좀 관련된 글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을 바람에 이제 좀 싱숭생숭해지고 이 가을의 날씨들이 쌀쌀하잖아요. 그죠? 쌀쌀하니까 다른 계절에 비해서 그 햇빛의 양과 일조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좀 우울감이 올 수 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럴수록 더 에너지를 뿜뿜하고 더 잘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을이구나를 느끼시는지 노래 나갈 동안 울림의 게시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바이브가 부릅니다. 가을 타나 봐. 계절은 두고 돌아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 봐. 나 가을 타나 봐. 네가 그리워진 파이브의 가을 타나 봐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아 가을 타나 봐 마음이 허전하네요. 막 이런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최은희님이 귀뚜라미 소리 들리면 가을이 왔구나 느껴요. 여기는 대구 달성군 시골이라 대구 사시는 분이구나. 귀뚜라미가 방에도 들어와 밖으로 모셔준답니다. 정말요? 재밌다. 근데 저는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 그렇게 좀 잠이 솔솔 잘 오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불면증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귀뚜라미 소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천연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시골에 사시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성질 급한 군뱅이님이 저는 뽀글이 파마를 하고 싶을 때면 어김없이 계절이 가을이더라고요. 유행과 상관없이 지금 제 머리 스타일은 뽀글이 폭탄머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가을에는 파마를 많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폭탄머리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디스코라고 해야 되나? 디스코 파마인가? 네,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머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 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질 급한 군뱅이님도 어울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슬사님이 오늘은 비가 와서 못 갔는데 어제 올라가 보니까 벼가 좀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 보고 가을을 느꼈어요. 그죠? 벼가 이렇게 숙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벼를 보고 항상 겸손해라. 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네, 가을이라는 계절이 좀 우울감도 있지만 또 풍성의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네. 농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참 요번에 비가 많이 와서 네. 농작이 좀 풍부하지 못한 점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럴수록 저희가 좀 으쌰으쌰 해야 되겠습니다. 핑크 소녀님이 예전에 찍은 사진첩을 보니 눈물이 또르르. 이런 감성 가을을 타는 거겠죠? 네, 감성 타는 겁니다. 근데 저도 가끔 그래요. 이렇게 좀 옛날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면 갑자기 막 울컥하더라고요. 네. 사실 가을과 굉장히 닿아 있는 게 기억, 추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은 미안성님이 오늘 재택근무입니다. 오, 가을이라 느낄 수 있는 건 대구 혁신도시 출근하면서 느낄 수 있는 바람 온도입니다. 아, 같이 대구에 계시네요. 네. 대구에 계시는데 약간 다른 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네. 도시에 출근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람 온도밖에 없다고. 그죠? 요즘에 되게 쌀쌀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밖에 나가면 약간 좀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겉옷 항상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혜승 님이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네. 변혜승 님 마음이 아름답지 않을까? 아, 하늘이 이제 한 점 부끄럼 없는, 그죠? 네, 구름도 없고, 파랗죠? 네, 파란 하늘입니다. 맞습니다. 임병희 님이, 아, 가을 타나봐. 마음이 허전하네요. 어떡해. 오늘 허전함을 이모티콘과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보연 님이, 마음이 쓸쓸해서 가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갑자기 또 우울해지려고 그러잖아요, 저까지. 네, 우리 이럴수록 힘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석주희님이 인선님 소나기 후 찾아온 하늘처럼 상큼 발랄한 인선님 목소리 들으며 수원 정조대왕 르네상스 행궁길 걸으며 늦은 출근길 하고 있어요. 아 수원에 행궁길을 또 걷고 계시는군요. 네 행복한 아침 주신 인선님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석주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또 그 우리 가을에 생각하니까 또 경복궁 길도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또 강화문, 그죠? 강화문에서 이런 노래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런 옛날에 역사가 있는 곳들도 많이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다음 노래는 이보연님 신청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듣고 올게요.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얼른 2부에서 김중현 씨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스튜디오 안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7440님이 문자로 보내준 사연이에요. 뭘 자꾸 먹는 날 발견해요. 가을 타나 봐요. 아, 이거 맞는 건가요? 가을 타는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이게 이제 허전하니까 이게 배로 채우는 거예요. 맞아, 그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겨울하고 가을 겨울에는 좀 살이 찌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살이 빠졌다가. 네, 이해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라도 저희가 허전함을 좀 채워야 돼요. 네, 먹을 거라도. 제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괜히 뭐 해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딱 뭐 맛있는 냄새를 맡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인간의 본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녀사랑님이 가을하면 옛 추억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가 아닐까요? 맞아요. 첫사랑도 생각나고 마지막 사랑은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겠죠. 네. 아, 그래도 마지막 사랑을 또 좀 하고 계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비슬사님이 모두들 가을을 타시나요? 전 봄을 타요. 가을은 단풍 구경 신나게 다녀요. 비슬산에 올라서 밤이 떨어져 알밤 주워 먹고 내려왔어요. 또한 밤을 보니 풍성한 수확의 가을을 느낍니다. 네, 이 풍성한 수확을 또 저희가 그저 느낄 수가 있죠, 가을에. 네. 근데 이게 사실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우리 한국 정서의 음과 양과 음 이 조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을은 이제 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실상 많이 힘들고 봄은 이제 양의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김하정님이 가을에는 코스모스 생각나는 계절, 조관우의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틀어드릴 수 있으면 꼭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N 소녀님이 코끝을 스치는 바람 냄새. 아, 가을이 오는구나 하고 느껴요. 네. 이 냄새가 저도 좀 있더라고요. 가을 냄새. 여러분 아세요? 딱 이렇게 하면은, 아, 뭔가 차가운 듯한데, 아, 뭔가 근데 좀 이렇게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네. 신기합니다. 이 자연의 신비감은 정말, 네, 놀라워요.
이보현님이 마당의 잔디가 조금씩 황금색으로 변하고 감나무가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가을이구나 느낍니다. 네, 그 초록색에서 많이 주황색으로 많이 변하죠. 그죠? 나이스 미스터님이 식욕이 왕성해지는 계절입니다. 네, 잘 먹고 건강 챙겨야 합니다. 네, 이제 햇빛의 일조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잘 맛있는 거 네, 많이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우리 정행광님의 신청곡이에요. 네,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올게요. 가을에 또 어울리는 노래 커플 듣고 왔습니다.
시청 중년님이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내장산 단풍이 유명한데 너무 예뻐요. 낙엽 밟는 느낌도 좋고 사각사각거리는 그 소리가 들리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생생함을 느끼면서 정말 새로운 감동을 받고 옵니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가을에는 등산을 많이 가잖아요. 네, 낙엽 소리 밟는 소리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 아, 주말에는 이게 집에만 있지 말고 등산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임병림 님이 꽃집 앞을 지나는데 국화꽃이 만발하더라고요. 참 예쁜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또 꽃들도 이제 국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네. 우리 또 국화꽃이 가을을 또 알리는 소리를 네, 맞이하고 있네요. 성질 급한 군뱅이 님이 옆 사무실 여직원이 초보라 주차를 몇 번 도와줬더니 좀 전에 고맙다며 꽈배기 빵을 주고 갔어요. 오늘 점심은 꽈배기 빵으로 때우려고요. 그 마음이 더해져서 꿀맛일 듯 대화하셨습니다. 아, 꽈배기 빵. 이게 추억의 꽈배기 빵이죠. 그죠? 굉장히 또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2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지영예리 성규유님의 신청곡입니다. 조용필의 걷고 싶다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전부 놓고 모든
2부 첫 곡이에요.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비티엔 라디오 울림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희소입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울림앱 게시판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1로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BTN 라디오 또는 울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BTN 라디오 울림은 순수하게 여러분의 제작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건데요. 지금 울림앱 게시판과 댓글창에 올려드린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는 1855-0108,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1251로 이름과 함께 정기 후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직접 전화드려서
가입을 도와드리고요. 신규 후원자분들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김중현 씨와 제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금은 BTN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중현 씨와 함께하는 그 노래를 들려줘.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너무 힘들어 견디기 힘들 때 위로를 주는 한 사람, 설레는 마음에 행복한 기분에 미소를 주는 한 사람, 이모티콘 황인선 그녀가 바로 한 사람, 이모티콘 황인선 미소를 주는 한 사람. 함께 들어요, 함께 즐겨요, 함께 들어요, 함께 즐겨요. BTN 이모티콘 황인선입니다. 그 노래를 들려줘. 네, 다가오는 주말만큼이나 반가운 분이 계시죠. 트롯계의 수호천사 김중현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또 핑크핑크하게 또 입고 오셨어요. 네, 네, 많은 팬분들이 심쿵심쿵할 것 같은데 지난 한 주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주에는 네. 좀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제가 트로트로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네. 두 번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봤어요. 네. 운순학당이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운동도 하고 네. 또 즐겁게 촬영을 또 하다 왔고요. 네. 그리고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또 BTN 울림 매주 또 없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항상 그 중현 씨 옆에 네. 지인들이 함께 나왔었는데 네. 오랜만에 단독 출연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이제 저 혼자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야, 너무 또 기회주의자 같이 얘기를 했나요? 이게 아니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의지했던 이 옆에 동료가 네. 물론 이제 누나가 계시지만 네, 이제 네. 게스트로서 네. 이제 아무래도 분량을 조금 이렇게 챙겨가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살짝 이제 어깨가 조금 더 오랜만에 무겁다라는 네. 걸 또 이제 느끼게 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가을이에요, 그죠? 네. 네. 가을이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요즘에 새삼스럽게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특히 아침에 진짜 출근할 때 샵 가는 길에 긴팔 입고 왔어요, 진짜. 네. 네. 이제부터 슬슬 이제 또 옷이 많이 이렇게 네. 두꺼워지셨더라고요. 네. 일반인분들도. 저도 이렇게 보니까 바람을 쐬면 있잖아요. 아침 바람을 쐬면 그때 이제 또 체감을 하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해 그렇죠. 뜨는 시간도 맞습니다. 네. 네. 늦어지니까. 이제 그 짧아지는 것 같아. 해가 있는 시간들이 그죠.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김중현 씨 단독이니까 또 네. 기회를 노려야죠, 그죠?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또 들어야 됩니다. 네. 네, 김중현의 수호천사 그 노래 듣고 그 노래 들려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이야. 너를 울린 사람 누구야? 나는 너의 수호천사. 당신 편히 돼줄게. 나만 믿고 마음대로 해. 내가 다 지켜줄게. 이 세상 속에서 너를 지켜줄 사람. 언제 들어도 힘이 나는 노래 수호천사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TN 라디오 올림 금요일의 이모티콘 황희소입니다. 그 노래를 들려줘 김중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중현 씨 어떤 코너인지 오늘 또 처음이실 분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가을을 주제로 저와 황인선 씨가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골라왔는데요. 그냥 노래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라이브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죠. 그동안은 저희가 준비해온 추천곡을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 끝곡은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가을과 어울리는 노래도 너무 좋고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혹시나 있으시다면 간단한 이유와 함께 울림앱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꼭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중현 씨는 이걸 네. 읽으면 약간 네.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뭔가 이게 음이 있나요? 네, 음률도 있고 예. 이게 아, 좋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아, 또박또박해요. 뭐 이렇게 노래가 있다면 막 있다면 네. 아, 예. 아 왠지 이렇게 포인트를 찝어줘야 그러니까, 네 예. 너무 잘 찝어가지고 네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김중현 씨의 예. 추천곡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곡인가요? 네 오늘 저는 정승환 씨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곡을 네, 들고 와봤습니다. 명곡이죠 진짜. 네 너무 네. 좋아했었던 또 네. 곡이 기도 해서 들고 왔네요. 아무래도 솔로이신 분들이나 네. 좀 뭐 바쁜 일상에 또 이제 치이고 계시는 분들 하지만 그 속에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네. 사랑에 빠지고 싶은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잘하셨고요. 네. 김중현 씨는 네. 어떨 때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심적으로 힘들 때나 혹은 뭐 의지하고 싶을 때 물론. 부모님에게 기대는 거 그리고 주변 지인들 친구들에게 네. 기대는 약간 이런 감정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는 그 느낌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네. 그럴 때 조금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나. 아 기대고 그죠. 네,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오히려 네. 그 연인이 있으면 더 외롭대요. 연인이 있으면요? 네. 왜 그러죠? 네 그거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진짜로. 예, 그걸 못 느끼시죠. 네, 배가 그래서 부르셨구나. 왜냐하면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사실상 자기 얘기는 못 하는 거야. 현실적인 예, 현실적인 얘긴 거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끔 또 커플들 보면은 또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부러운 적 있으세요? 저는 하나 있습니다. 네. 딱 하나 정말 부러운 거는 SNS 같은 걸 이제 심심할 때 핸드폰으로 본단 말이죠. 그때 특히 또 요즘은 또 왜 그러는지 네. 그렇게 또 사진을 이쁜 커플 사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프로필처럼 거의 연예인 네. 프로필처럼 많이들 찍어놓으셔가지고 네.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조금 부럽다. SNS 볼 때. 네. 그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요즘 맞아요. 커플들도 예. 뭐 사진을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찍나 봐요. 너무 잘 찍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어떨지 네.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사랑에 빠지고 싶다를 또 김중현 씨가 라이브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김중현 씨의 또 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를 또 들려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진짜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김은희 님도 소장님 단독 출연 좋아요. 네. 소장님 혼자 방송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 정말 오늘 또 이 노래 들으면 많은 분들이 심쿵심쿵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중현 씨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듣고 오겠습니다. 나 이거 빠져가지고 이 노래 끝난지도 몰랐어요. 여운이 아, 어땠나요? 아유. 네. 아, 오랜만에 혼자 해서 그런지 오,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긴장 하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아이고. 와 진짜로 목소리가 예. 잘 묻네요 이 노래. 아 그런가요? 네. 뭐 사실 뭐 이... 다 잘 묻지만 네. 예. 아 그런가요? 연습생 때 많이 불렀었던 아, 추억의 곡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 노래 진짜 약간 네. 저도 이렇게 그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은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네, 진짜 좋아했어요. 누나 노래를. 혼자 드라이브도 하세요? 아니, 드라이브는 예. 네, 이렇게 같이 해야죠. 아, 같이. 네. 아, 그렇죠. 옆에 커플하고 같이. 누나도 네. 맨날 이제 혼자 하시는 네. 거죠? 시간 되면 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네. 뭐 등산도 한번 같이 네. 가시고. 그 좋아요. 네. 네전 좋습니다. 네. 왜냐면 혼자 힘들어요. 네, 이불을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네. 네. 자, 오늘 또 김중현 씨 사랑의 빠지다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 들었는데 네. 와 난리 났습니다. 눈물 나요. 오늘 노래 복권 당첨됐네요. 와 강혜경님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때문에 가을 타게 생겼어요. 네 외로워하지 마세요.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아유 여러분들이 있는데 네. 외롭겠습니까 제가. 네, 네 김중현 씨 외로워하지 않은데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겁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자 BTN 라디오 올림 금요일의 이모티콘 황인서입니다. 그 노래를 들려줘 김중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골라왔어요. 네. 네. 네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나얼의 바람기억. 하... 이 노래도 명곡이잖아요, 그죠? 야, 아, 이, 근데 중현 씨도 잘 부를 것 같아 이 노래. 절대 못 부릅니다. 왜요? 아, 왜요? 이 노래는 금지곡 아닌가요? 약간 좀 그 네. 남성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불러 보고 싶어하시는 노래인데 사실 저도 네. 해봤죠. 네. 도전을 해봤습니다. 아, 옛날에 네네. 노래방에서 네.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예. 높나요 이게? 높은 것도 높은 건데 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네. 아 그냥 나얼 선배님 노래 자체가 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그것도 있고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 이 바람기억이란 노래가 예. 이 가사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되게 예. 이별을 하면 슬퍼야 되는데 예. 이별을 약간 순환해서 미소를 이별하면서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영화 한 장면이 나오네. 네, 그러니까 네. 좀 많이 성숙된 거예요. 어떻게 많이 대단하네요. 멘탈이 대단하죠. 멘탈이 대단합니다. 나 같으면 막 이럴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사랑을 하면 이별이 있고 그렇죠. 또 다시 또 사랑을 하고 또 이별해 이게 또 반복 아니겠습니까? 네, 네. 무한 반복이겠죠. 그럼 네. 무한 반복을 네, 미소로. 승화하신 대단하다. 네. 이 작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 노래가 굉장히 슬프면서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노래가 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네, 높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노래도 도전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연습생 시절에 네. 좀 R&B 같은 거 많이 부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혹시, 저는 사실 네. R&B는 많이 접하진 않았어요. 아. 원래 이제 진짜 정통 발라드. 네. 근데 R&B 하면 생각나는 거는 휘성 선배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아. 그래도 연습을 아예 안 하진 않았죠. 안 하는데 R&B를 딱히 굳이 말을 하면 이제 안 되나요라고 또 안 되나요라는 그 유명한 명곡이 네. 또 됩니다. 그 노래. 네. 아, 그 노래는 네. 네, 많이 불렀었습니다. 네. 아 노래가 네. 쉽다는 게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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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나홀의 바람 기억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홀의 바람 기억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너무 웃긴, 네. 웃긴 채팅을 봐가지고 네, 아, 죄송합니다. 어떤 웃긴 채팅? 아니, 읽으셔도 돼요. 네. 아, 대근님께서 네. 아 노래 좋다고 집에서 네. 바람 기억 점점 계속 부르던 남편 아유 시끄럽다고 그만하라던 애들 기억이 안 좋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갑자기 띄워주시는 게 너무 아, 웃기더라고요. 네. 아이고 네. 아유 네. 잘 읽으셨어요. 네. 아, 이게 사실 남자의 그 무조건 부르는 노래 아닌가요? 이 노래는 바람 기억은 한 번씩 도전하잖아요. 어, 그렇죠? 도전은 무조건 해보는 근데 남편이 거죠. 그걸 계속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기억이 안 좋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 정말 기억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네. 네.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김준현 씨 이번에 들어볼 네. 추천곡은 어떤 곡인가요? 어, 이번에 저는 이제 양희은 선생님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네. 하는 곡을 추천해봤습니다. 어, 그동안 오늘 이제 추천해드렸던 곡들은 약간 이 가을의 외로움, 이별 네. 이런 걸 호소력으로 이렇게 승화시켰다면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덤덤하게 쓸쓸함을 표현했던 노래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드려봤어요. 네. 네.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커버를 했는데요. 뭐 네. 최백호 씨, 뭐 김건모, 조수미, 윤민수 씨, 스위스로 등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중현 씨는 이 노래를 어떤 버전으로?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양희은 선생님 원곡 버전만 이렇게 네, 양희은 선배님 또 성대모사 잘하시잖아요. 아, 아 저번에 잠깐 했었는데 공부해라 아니야 나는 말 나중에 만나면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약간 어드 비슷하긴 해요. 아, 네,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있네요. 네, 네,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 가사 중에 또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네. 이게 연인이 있으면 더 외롭다니까요. 이게 그러네요. 약간 더 쓸쓸해요. 예. 그 이 가사 말 자체가 딱 그 좀 동의하세요. 약간 그 동의 못하죠. 아직까지 저요? 지금 제 상태로는 동의 못하죠. 어 배부른 네. 것 같고 네 배부른 것 같죠. 그죠? 네. 어 배가 부르셨네 계속 그런데 네. 어, 동의할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네. 그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거죠 사랑이. 오래되니까, 예, 네, 오래되니까 익숙해지니까 네. 자기 얘기를 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지고 얘한테 좀 짐을 좀 덜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자기 혼자 스스로 외로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뭐 초창기 때는 막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참 슬프네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연인이 있으면 오히려 맨날 싸우고 주위 사람들 보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네. 어, 이렇게 또 합리화를. 아, 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혼자 사는 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은 예, 네. 좋죠. 그게.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쓸쓸함을 느낄 수가 있는지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잠잠해지는 네, 노래였습니다. 차분해집니다. 네, 차분해지죠. 네. 네, 봉봉님이 이걸 노래 들으니까 와 쓸쓸함의 최고봉을 느낀다고 지금 하셨고요. 오. 연희 한인이 케임님도 사랑하면 할수록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야. 아, 이것도 맞는 말이다 이것도. 그죠. 사랑하면 할수록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외로워지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욕심을 자꾸 부리니까 아, 오늘 뭔가 이제 또 아침 방송이고 라디오긴 네. 하지만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침인데 예. 거의 약간 왜 이렇게 진지하죠? 지금 저녁 오늘? 10시 예. 지금 심야 같은 느낌 네, 심야 같은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권윤채님도 연인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네. 평행선과 같아요. 네. 하셨습니다. 김은희님도 인생은 혼자예요. 네, 맞습니다. 인생 혼자예요. 맞아요. 혼자지. 네, 원래 권윤채님도 인간은 마지막에 혼자랍니다 하셨고 진희미소님도 오늘 아유. 너무 쓸쓸해진다. 솔로 두 분이셔서 그런가? 가을 노래들이 다 슬퍼요. 슬퍼지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네, 그렇게 네. 됐네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네요. 네. 네. 센스방님이 두 분 티키타카가 좋네요. 네. 같이 네. 많이 또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이 들었어요 그죠? 제가 또 이제 네. 근데 누나한테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아 약간. 흡수 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이번에 또 이제 추천을 해볼 건데요 네. 이번에는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아이유의 기차를 타고 네. 네 너무 좋아합니다 노래 좋죠 네, 너무 이 노래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네. 아이유님이 부르는 게 훨씬 좋긴 한데 아이유 네 네, 아이유님 부르는 게 훨씬 좋긴 한데, 네, 제가 급으로 준비했어요. 왜냐면 게스트가 안 왔기 때문에. 야, 네. 저 진짜 누나 네. 실제로 라이브 듣는 거 오늘 아, 처음인 거 아시죠? 네, 그런 부담은 주시지 마시고요. 아, 네, 아, 이렇게는 네, 장난입니다. 네, 속으로만 생각할게요. 네, 이 노래 네. 김종인 씨도 아시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불러본 적은 없는데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수록곡이었어요. 타이틀곡이 아니라. 네, 네, 수록곡인데 이게 진짜 명곡인 것 같더라고요. 수록곡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사귀다가 네.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다가 여자가 보통 삐져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됐어, 그러면 헤어져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네. 갔다가 걸어가요. 자연스럽게 걸어가다가 뒤에 있겠지, 기다리고 있겠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뒤돌아보면 없어. 그럼 이별인 거예요. 그때 남자는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네, 어떤 생각인가요? 네가 가라 그래서 갔어. 아, 그래요? 약간 아, 남자 진짜? 심리는 거의 보통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보통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가사 중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뒤돌아보면 네, 있을 것 같은 생각. 네. 그게 좀 동감이 가더라고요. 네. 네. 아주 좋은 감정입니다. 그 여기서도 이제 어쨌든 기차를 타는 내용이니까 기차가 또 이제 지나가는 또 이별의 내용에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별을 했을 때 네.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날 생각해보면은 일부러 조금 활동적으로 계속 이제 밖에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극복을 했었어요. 아예 생각을 아예 안 하는구나. 생각을 야, 네. 안 하려고 일부러 뭐라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운동도 엄청 많이 했고 친구들을 아마 가장 많이 만나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하면 좀 싶어요. 잊어지죠. 좀. 네, 그렇게 그래도. 사람, 뭐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 뭐 이런 말처럼. 네, 네. 예, 되게.
지인들이 힘들어했죠 그때 당시. 아, 여기 웃긴 게 있어가지고. 예, 뭔데요? 소장님 단호박이라고 단호박. 저요? 네. 아 근데 맞아요. 그 남자는 단순해서 네, 아까 드린 맞아요. 말씀인데 네. 남자는 단순하니까. 맞습니다. 예. 네. 남자랑 여자랑 달라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유의 기차를 타고 네. 네. 이게 또 웃기네요. 약간 이거 갑자기 노래하려니까 좀 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우리 또 인선 누나가 라이브를 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맞아요. 이렇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긴 하는데. 누나 지금 목 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말만 하다가 뭐 목소리를 앉아 있으니까. 네, 앉아만 있으니까. 네. 그래도 혹시 일단 부족하더라도 좀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부족하더라도 네 갑자기 급조로 이렇게 하게 된 거라서요. 누나가 혹시나 부족하더라도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예, 이해를 바란다고 전해달랍니다. 네, 이제 라이브 한번 들어볼게요. 인선 누나가 부르는 아이유의 기차를 타고.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네 우선 사연 몇 개 읽어드리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김재티님께서
너무 예뻐요. 목소리가 우와 감탄하셨고요. 네. 그리고 최은희님께서 음색 너무 청하네요라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누나, 아, 네, 아닙니다. 저 진짜 잠깐 노를 네 깜짝 놀랐어요. 아유 준현 씨 왜 저 너무 오랜만에 네. 노래 인상 찡그리고 집중해 들었어요. 저 원래 노래 집중하면 네. 이렇게 미간 이렇게 주름 생기거든요. 진짜 계속 이러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 좀 덜 잘 네. 불렀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너무 잘하신다. 진짜. 이 말을 많이 하면 이게 또, 네. 목이 이게 알죠? 탁한 거 탁한 네. 거. 네. 아, 근데 또 항상 올 때마다 이거 핑계긴 핑계지만 항상 그 8시 오거든요. 그죠 그죠. 예 네, 말을 또 풀어야 되니까. 또 그 와중에 그 환경에서 아니지. 야 이렇게 완벽하게 또 라이브. 역시 프로는 다르다. 아유 아닙니다. 예? 네. 어쨌든 네 앞으로는 게스트를 꼭 데려오시길 네, 다음 바라겠습니다. 데리고 와볼게요. 맞아요. 네, 장난이고요. 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와 대박이다. 자 그다음에 또 이번에 또 추천곡 또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노래인지. 이번 추천곡은요 살짝 분위기를 또 훈훈하게 네. 바꿔보려고 해봤습니다. 네. 조정석 씨가 부른 아로아라는 곡인데요. 이제 또 원래 이제 쿨 선배님들 이 원래 네. 이제 원곡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또 이 노래 너무 네. 꽂혀 있기도 하고 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축가 때 꼭 한번 이 노래 불러보고 싶다. 네, 축가 그 목록 네. 나왔네요. 인순이 아버지부터 해서 그죠. 인순이 선배님 네. 아버지 아루아 네. 아루아도 너무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려봤습니다. 같이 듣기 위해서. 이게 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였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랬더라고요. 이게 네. 공개가 되고 나서 음원 차트 상위권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이 신청해 주셨던 곡인데 네. 저도 굉장히 이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네, 이거 방송하면서 김종현 씨도 이 드라마 보셨어요? 아, 저는 드라마는 사실 보진 않았고요. 그 드라마를 즐겨 보시진 않구나. 네, 드라마 저 네. 2002년도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챙겨 본 거. 예. 아, 그게 그 드라마가 마지막이에요. 할아버지랑 막 이제 거실에서 누워 가지고. 아. 그때가 마지막 드라마입니다. 아,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TV를 잘 원래 안 봐서. 아. 네. 신기하네요. 근데 이 차트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처음에 네. 들었죠. 그때부터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중현 씨의 추천곡 좀 이렇게 야인 시대 지금 나는 반전 매력. 아 정말 예. 아 너무 솔직했나요? 아 네. 예. 2002년 후로 네. 네. 2002년도 이후로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네. 우리 또 김중현 씨가 추천해 주신 조정석의 아로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같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달달한 노래 들었고 왔습니다. 조종석의 네. 아로하. 아우. 네, 김수정님이 수장님이 부르시는 아로하가 최고인데. 아우. 아이고 또 이렇게 밀어주시네요. 무반주라도. 네. 제가 이거 어떻게 불렀었냐면 네. 공연 때 불렀었어요. 아 진짜 이 노래. 네. 오. 간단히 보여드리면. 네.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야 난 변하지 않아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끄럽네요 노래가 진짜 다르네요 약간 진짜 설렌다 약간 노래가 네. 트로트 같은 아 트로트 같아요? 최대한 남 변하게 여기서 뭔지 알죠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그래요? 네. 아이고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트로트 아니 아니요 아니 대단한 거예요, 그게. 네. 아유, 자기만의 그 색깔로 소유한다는 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네. 네. 소녀소녀님이 중현님 TV도 안 보시고 나는 자연인이다군요. 근데 제가 좀 요즘 네. 이렇게 기계라든지 네. 이런 걸 잘 못 만져요. 스마트폰도 잘 만질 줄 모르고. 진짜요? 기능을 다 이용할 줄 모르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기계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요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 애들답지 않다. 막 이런. 네, 그런 말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네. 신기합니다. 네. 나중에는 뭐 자연인이 산다 출연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이고 기회만 주신다면 한번 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리치님이 좋아하는 여자 배우도 없으시겠네요. 드라마 안 보시면요. 이러셨네요. 네. 네. 딱히 없는데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한동안 군대에서. 그 서현진 배우님이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그 생각은 해본 적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매력 있죠, 그죠?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그 민경님이 두 분 사촌 언니와 사촌 동생 같아요. 네,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부터 친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 김중현 씨가 또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 또 호명을 해주시죠. 네, 지영 애리님, 중현 해바라기님. 성질급한 군뱅이님, 이명희님, 플라워0722님, 김중현 탑스타님, 한빈님 외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김중현 아름다운 연어 때 후원을 또 해주셨는데요. 금요일마다 중현님과 즐거운 방송 청취 잘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플로라이드 이렇게 찍은 거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네. 어쨌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칠 시간인데 오늘 중현 씨 어떠셨나요? 아 오늘도 역시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요. 근데 오늘 조금 네. 굉장히 평소보다 네. 아무래도 좀 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주제가 그죠. 가을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쓸쓸함을 또 이렇게 라디오를 네. 통해서 한 번 더 네. 느끼고 참 매력 있는 공간이구나 되게 이제 그죠 라디오가 그죠 스튜디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걸 항상 준비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네.
아, 오늘은 어떤 얘기하지? 뭐 어떤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다 보면 이 가을이 주제다 보면 뭐 가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이 동감을 또 해주시니까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아쉽게도 네, 마지막 네. 아무것도 네.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그죠 그냥 뭐 추천곡 몇 곡 불렀는데도 진짜.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게 예. 아무래도 김중현 씨의 매력에 빠지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아쉽지만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서 네. 끝곡으로 또 신진영님의 신청곡을 해주셨어요. 네 아 박보검님이 부른 노래인가 봐요. 네.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김중현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걷어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갇힌 하늘께 그렇지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